그래서 이번에는 시황 보이스 코너를 통해서 또 모카골드 전문가님을 만나보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18년도 연저점인 2117포인트까지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 이제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이슈와 이제 악재들이 이제 겹치고 미국 다우 지수와 이제 유럽 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2117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2158.78포인트까지 당일 40포인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한 이유는 그동안 계속 하락만 하던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2.58%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하락하다가 이제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 다시 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하고 한국이 장이 마감하고 새벽에 유럽 증시가 이제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미국 다우 산업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도 이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지금 열려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0.4% 정도로 하락을 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대표적으로 요즘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이제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계속 터집니다. 이 사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또그 러시아하고 맺었던 그 핵무기 개발 제한 INF 협정을 또 탈퇴한다는 또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의 90%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새로이 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 장중에 매주 그런 일들이 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럽 증시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이탈리아하고 협상이 또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유럽 증시 또 약세가 내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금리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악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에 대한 그 신용평가 등급을 Baa3로 1단계 강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디스와 같은 미국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가 이번 달 말까지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또 재평가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좀 살펴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EU에서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해서 EU의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탈리아가 예산안 관련해서 22일까지 오늘 새벽이죠. EU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현재 EU가 제안한 예산안을 예산안대로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양측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한 번씩 진행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의 한78%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애플과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인 애플과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 제일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떠한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인가, 나쁘게 발표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2018년도에, 중국이 이제 2018년도에 예상을 잡았던, 그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5%였습니다. 2018년도 3월에 발표했던 수치고요. 그런데 2018년도 1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7%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원래는 중국의 예상치가 6.6%였는데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4%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중국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먼저 선반영이 된 거죠. 6.4% 정도로 하락할 거라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실제로 발표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5%로 발표되면서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0.1%가 낮고 시장에 선반영된 예상치보다는 0.1% 높은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중국이 연초에 2018년도에 잡았던 목표 예상치는 6.5%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6.8%, 2분기에 6.7%, 3분기에 6.5%니까 4분기에 6.4% 이상만 돼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에 초과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이 6.8%, 6.7%다, 낮은 6.5% 나왔으니까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경제 성장률 2분기가, 중국보다 낮은 이제 한 4.3%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3분기에 지금, 이제 10월 26일에 미국이 이제 3분기 그 GDP 상승률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그 발표가 예상이 나오는데, 그거 예상치가 지금 3.4%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낮은 건 동일한데 중국에 대한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줄어든다 그러고 미국에 대한 얘기할 때는 2분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3.4%면 되게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이러한 부분이 하락하는 종목에는 항상 똑같은 이슈라도 나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기사가 80-90%가 상승 중인거나 또는 주류 국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나쁘더라도 좀 좋게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존재는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종목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22일에는 이제 SKC의 코오롱 등이 발표 예정이고. 23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지스, LG생활건강, 포스코, GS건설, 24일에는 LG상사,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물산, 25일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KB금융, 현대자동차, 26일에는 기아차, LG화학, 삼성 SDI의 이러한 실적들이 발표 예정이니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보이스를 통해 모카골드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들어보셨습니다.